안녕하십니까. 권희상입니다. 시선은 권희상입니다. 어떤 상을 없애는 게뭐 많은 일상의 사회생활이 그렇듯이 사람 대 사람이 모여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송영동 씨는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노동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일보에도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뭐 노동조합이 뭐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론사 노동조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추측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이 한국일보 사장 대표이사하고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송영동 시인이 자근자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한국일보 사장님이 상당히 이제 공감을 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한국일보 8분 비평문항상 폐지하라 폐지하라 뭐그 뭡니까? 수상식장에 가가 집회하고 여러 번 했는데 한국일보 회장 사장님이 모르겠습니까? 총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를 통해서 또 집회 신고를 이번에는 수상식장이 아니고 한국일보 앞에서 하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송영동 시인이 한국일보 총수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그러면은 한달 유예를 달라. 우리가 이걸 내 혼자 사장이라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한국일보는 실제로 그 주주가 기자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사장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는 맞는가 봅니다. 그 당시에. 그게 불과 오늘 올 5월이었습니다. 5월. 그래서 한달 혹은 한달 보름 정도 주면 자기들 이사회를 하니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민족문학연구회 저희 모임 뭘 불러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듣고 남대문 경찰서에 제가 가서 늘 이제 집회 신고를 하거든요. 그분들 아니까 뭐 오셨냐고. 신고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한국일보 전화가 갔던가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송영동 시인이 이야기가 한국일보 총수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회의 내용이, 지금 한국일보의 총책임자가 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크게 앞에 가서 집회하고, 저희는 사실 집회 점잖게 합니다. 뭐 현수막 들고 폐지하라. 뭐, 근데 너무 점잖게 한다고 작가들이, 자기들이 써온 거막 읽어요. 조선일보 그거 가면 자포가라 막 이래요. 근데 한국일보는 이제 저희가 점잖게 좋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동 시인은 뭐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만 기다려 주자. 그래서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한달 지나고 연락이 왔대요. 송경동 시인한테 직접.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또참 하나 해결하는구나. 그런데 우리한테 시간을 한국일보 입장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달라. 유족 김기진의 유족. 그 다음에 이 일을 한국일보가 이름만 빌려준 게 사실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문학과 사회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문학과 사회의 그 연구자들, 평론가들, 교수들 그 여러 명이 모여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동의라기보다는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달라. 이걸 좀막 이렇게 공표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켰습니다. 지금 아마 다 유족이나 그 문학과 사회 쪽도 아마 교신이 다 됐지 싶습니다. 이것도 사고 안 해요. 그냥 허지부지 없었던 일될 겁니다. 한국일보에도 웬만한 평론가 좀 평론 좀 한다는 사람들도 상 많이 탔습니다. 팔봉 비평문학상을 그
거절한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 인하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그만둔 최원식 평론가, 최원식 교수님 수상자로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이분은 오리지널로 이 사람 김기진이는 친일했다. 내가 친일한 사람을 기리는 상을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분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해에 심사자로 참여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은 내가 이 상은 못 타도 심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심사자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지정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 팔봉 김기진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은 이게 이슈가 참 많은 게 미당하고 김동인입니다. 서정주하고 김동인.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가 오늘 온 게 이 상을 없애게 왜 없애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없애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당 문학상을 탔던 최정례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최정례 시인이 저희가 미당 문학상의 친일을 서정주를 기리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야 된다라고 운동을 시작하고 집회를 하고 하니까 한국 프레스 센터 그 언론재단 시청 서울시청역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집회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안 춥다 딱 그날만 춥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떨면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최정례 시인은 축하하러 프레스센터 25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보고 뭐라고 했대요. 뭐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비난을 하고 무슨 이 사람 개인 SNS에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무슨 이 속을 차리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뭐 그런 뉘앙스로 막 써가 올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없애갖고 뭐 다 저희가 돈 내서 저희 시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대의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최정례 시인이 그런 식으로 저희를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최정례 시인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임성룡 시인이 광주는 아닌데 하여튼 요쪽 전남 어디 출신인데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최정례 그 창작가 비평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굳이 뭐 소속된 건 아니다. 이래서 저희도 제대로 대처를 뭐 할래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랬는데 최정례 시인 올 1월 달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 인간으로서는 참 안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최정례 시인이 제대로 우리의 취지를 모르고 갔다 이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5월 문학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문학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지방자치제 이 도표에도 보시도 아시겠지만은 군산시에서도 하고 통영시, 창원시 저기 오장안 문학상이라고 보원시에서도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학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끝났습니까? 지금 목포의 김현 문학제. 그 박관서 시인이 거기에 힘을 많이 쓰고 하던데 김혜순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5월 문학제를 해서 5월 문학상을 해요. 5.18 문학상을 역시 그분도 돌아가셨죠. 황현산 시인이라고 우리나라에 꽤 힘을 쓰는 황현산 시인이 미당 문학상 심사도 많이 하고 그분이 5월 재단에서 그분을 심사위원장으로 앉혔어요. 5월 문학상을
미당문학상 심사하고 이런 서정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정주는 전두환 찬양시를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전두환이는 5월 광주를 엄청나게 엄청난 짓을 했어. 그 전두환을 서정주가 찬양하는 시를 썼어. 그런데 이 서정주가 미당문학상의 주체 아닙니까?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 아닙니까? 이 미당문학상을 타고 수상도 하고 심사도 한 김혜순이가 5월 문학상을 5.18 문학상을 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들고 일났습니다. 그 임성용 시인하고 광주, 저는 뭐 고향이 이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임성용 시인은 여기 선후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김조진태 선생님, 그 5.18 재단에 계시고 그 선생님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황현산 평론가한테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까지 우리가 보도를 하도록 언론사에 불러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혜순 시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후보가 아니고 내정이 돼 있는데 김혜순 씨가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하게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김혜순이가 이걸 못해갖고 억울했던가 봐요. 2019년도에 피어라 돼지라는 시집을 나왔는데 그 시집을 냈는데 그 안에 저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아 참 이 친일 문인 기념 문학상을 이 기존 탄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김혜순 씨가 그 에다가 저희 보고 역시 뭐 저희 보고 좋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뭐 자기는 그 내용이 안에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한겨레 신문에 최재봉 기자가 그걸 해설을 해서 한겨레 신문에도 뭐 싣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보고 정말 이거 저희도 생계가 있어서 다 생계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인데 당장에 쫓아가서 김혜순 멱살을 잡고 혼내주고 싶더만 그럴 수 있습니까? 폭력은 쓸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세계적인 그리핀 지인상이라고 캐나다에서 해요.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정도 된 그런 상을 하는데 문학과 사회에서 김혜순 씨를 밀어갖고 이 상을 탄대요. 내정이 됐다고. 저희는 온갖 영문학자 동원하고 물론 우리 여기 학자들 응? 영문 교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쓰고 해가지고 캐나다 그리핀 그 이제 상 진행위원회죠. 거기다가 항의하고 보내니까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김혜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 김혜순이라는 시인이 서정주라는 전두환 독재를 찬양한 처음으로 라는 시를 써서 찬양한 사람의 그 상을 타고 이 5월에 군부 독재가 엉망으로 만든 이 엄청난 사건에 이 상을 또 타려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굳이 이 사람을 있는 상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하니까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거는 누구 국내 문제고 우리는 추천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김혜순이가 그리핀 상을 탔습니다. 시만 가지고 하면 노벨상이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금이 커서 그런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제대로 대처 못해서 많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당의 시적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일 부역과
5.18 광주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정권에 부역했던 일을 도리어 기리는 상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말미에라도 내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